자, 이제 손의 전부로 들어갑니다. 제가 막 촬영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갈라져서 지금 사탕을 물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 관한 문제네요. 이때 국가배상 책임이 사업상 책임이라면 민사, 공법상 책임이라면 공당사로 가죠. 사실 판례만 써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판례는 국가배상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죠. 실무상 민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특별피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 위조, 성립요건. 뭐 이건 다 알아야죠. 직무집행, 고의과실로, 법령위반, 줄이면 위법이죠. 타인에게 손해 발생, 상당이인과. 공무원은 최강의 개념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즉 법제상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널리 위탁받아 사실상 종사하고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공무원이다. 이거 많이 나왔죠. 직무에는 권력, 비권력도 포함됩니다. 비건사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사실행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만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만 제외되는 겁니다. 자, 직무는 명의론에 따라서 외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관적인 직무집행 의사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건 묻지 않는 거죠. 실무상 민사로 처리되고 있다. 그리고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외형이론에 따라서 직무집행에 주관적 의사 또는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그런 주관적 사정은 묻지 않습니다. 국가배상 관할은 민사로 처리되고 있다. 이조 성립요건은 공무원이 직무집행, 고의과실 법령위반, 손해발생, 인과관계. 공무원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사실상 종사하는 모든 자, 기능적 공무원이다. 사경제 주체는 제외된다. 기능적도 뭐 쳐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능적 공무원 개념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법성이 뭐냐? 자, 법령 요건을 갖췄을 때 법령상 적법하고 후발적으로 개인의 권리 구제로 인해서 곧바로 법령 적합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자, 뭐 이건 가볍게 봅니다. 선물법뿐만 아니라 공소 양소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포함하는 광의사로 보고 있다. 신의상식이나 공소양소 포함하고 있다. 자, 법률의 범위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고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의과실, 특히 과실의 문제가 됩니다. 자, 공무원의 고의과실이지 국가 등 마치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와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자, 법률 권리설에 따라서 고의과실의 입증은 누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연성 이론이나 사실상 추정 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황색은 법률의 범위 정도? 공소양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고의과실의 입증은 피해자에게 있다. 정도 나머지는 형합해 체크합니다. 법령사유권, 국가를 입어 다니고 법령뿐만 아니라 공소양소, 신의 객관적 정당성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나중에 필요하면 이 단어 하나 정도 더 체크해도 무방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 공무원, 법률 법률서, 입증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고사의 인권에게 국가배상 미치는지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미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일법관 영업정지 처분에서 승소 판결, 취소, 승소 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때 인용될 수 있겠는가?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 구별설. 인용 판결은 동그라미 많으니까 긍정, 기각 판결은 안 미친다는 거죠.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선택인 주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객관적 주요물을 결여해서 객관적 정당성, 이 표현도 참 많이 나오는 건데 국가배상법 2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객관적 정당성, 이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상실하는 논지는 피침해이익의 종료성질, 침해 행위가 되는 행위 태양, 원인, 피해자 측의 관여 정도, 손해 정도, 재반 사정을 종합한다. 그래서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웬만하면 이제 구별서로 가죠. 그리고 판례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할래 나중에 조금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말하면 한국 소송에서 취소됐다 해서 곧바로 고유가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고유배 상속인 요건, 기판력이 미치는지, 고유가실에 따라서 인용 판결 미친다, 유보성 인정. 그렇지만 곧바로 과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실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못하는 한 여기 이제 미처리 되겠죠. 기각될 것이다.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형사편으로 체크합니다. 기판력이 국가상 청구에 미치는지, 유보권이 없는지. 판례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판례를 정확하게 배우십니다. 형사편이 안 나오네요. 자, 형사편이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형사편은 여러분이 하셔도 되죠. 자, 이 정도. 이 정도를 하겠습니다. 자, 승현.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아날로그 감성으로 이렇게 뭐 말이 좀 들어가고 이런 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익보상이 필요하냐,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 목적도 있어야 된다. 학설은 부정설, 선의요소설, 인과관계 요소설 등이 있으나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는 공익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에 사익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례는 위법성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인과관계 요소설로 본다는 견해가 이제 다수죠. 인과관계 요소설로 판례는 좀 요즘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부정설, 위법성 요소설, 선의요소설, 인과관계 요소설. 판례는 인과관계 요소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일단 결론을 꼭 아셔야 돼요. 사익보상 판례 인정하고 있다. 항상 판례로 결론 내리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이면 손해배상입니다. 부정이면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에 있는 안방에 대한 관리조치 의무를 취해야 되는 법률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조리상 인정될 것이냐? 기억해야 되느냐? 고소 민원이 있었으니까 손해발생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부재기가 되겠죠. 손해 발생했고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조리상 자기 의무, 사익 보상 인정 여부. 자, 조리상 자기 의무 관련해서는 긍정설, 절충설, 부정설 있는데 판례적으로 써야겠죠. 보통 학자들은 행정분야에서 객관적 법질서에 따라서 인정하려고 합니다. 판례가 중요합니다. 자, 형식적 의무의 범용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실체 재산 보호를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에게 초법규적 1차적인 발동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례. 본래적 사명, 초법규적. 뭐가 본래적 사명이에요? 국민의 생명실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한다. 사익보상 앞에서 이미 한번 봤습니다. 도입 반대하는 부정서도 있지만 긍정하면서 위법성 소원에 인과관계 요소로 보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공공일반의 이익, 줄이면 공익이죠. 그것이거나 내부 규율을 위한 내부 질서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부선 개개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부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해서 상당 인과 요소설로 편성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제목이 중요해요. 조리상 작용 사익보상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분개요, 암묘, 안전관리, 법령 존재하지 않은 보수민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행정이 많으냐? 조리할 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 다툼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체 재산 보호를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에 초급기적 1차적 발동으로 인정함으로 자격은 인정된다. 사익보상 도입 반대, 긍정하는 견해 주면 손해, 위법성, 인과 요소로 보는 견해가 있고
판매도 타입 버스 매니저하면서 상당히 별수로 최근에 본 바 있다. 됐습니까? 자, 키워드 주황색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완할 지지가 있다. 법령 규정이 없더라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완하는 것은요,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겠죠. 여기 위법성 요소로 봤는데 뭐 파기로 가도 됩니다. 부작위한 국가위생에서는 재량영수증이 가장 중요해요. 행위의 합리성을 이뤄서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된다. 균형 없는 경우에도 도래성 자유봉이 인정되고 영으로 수축되면 발동이 인정되고 사이코스는 인정되고 민원체계로 손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피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실도 인정 대상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사회보상 인정, 재량영수증, 재량영수증 세 단어 볼까요? 중대한 법이, 생명시대에 시행한 중대한 법이에 행정부 발동으로 이런 위해제거 가능, 개인정보령은 불충분. 그 정도는 나중에는 줄줄 나올 겁니다. 지금 암기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되게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험 전날에 다 볼 수 있도록. 주의사항 잘 경우, 사회보상. 다음 넘어갑니다. 가용물 대접 책임은 이거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상권과 관련해서 누린 시기 있어요. 가용물 대접 책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 분야입니다. 종업원이 화재로 사망했네요. 화재 사망. 허가 없이 불법 용도 변경, 시설 기준 위반, 이제 뭐 밀실 같은 거 만들어서 윤락행위를 시킨 거죠. 인지한 공무원 답이 이상 없어요. 이거 뭐 고의죠. 보고서 작성. 시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규제 컴플레인스의 부작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항공승인의 부작위와 국가배상의 부작위는 다릅니다. 항공승인의 부작위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죠. 일정한 처분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불이행해야 되고 국가배상에서는 신청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차이도 알아두세요. 책임에서 이제 대의 책임, 자기 책임, 중간, 절충사, 경과실은 자기 책임, 고의중과실은 기간의 품격 상실, 이런 건 나중에 추가해도 되겠죠. 증명에서 명을 갖춘 경우는 일종의 자기 책임으로 본다는 겁니다. 가용물 대접 책임, 긍정설 자기 책임, 책임 의식을 파괴하게 한다는 논거도 있고 부정서는 대책임 이게 판례 그 헌법하고 좀 다르죠. 경과실은 부정, 고의중과실 때는 긍정, 판례 다수결, 경과실의 경우 기간 행위로 개인 책임을 부인하고 고의중과실 때는 기간의 품격 상실, 개인 책임 긍정. 다만 외관인 직무 집행위부로 국가 등도 부상책임입니다. 즉 가해부모로 중첩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건 지금 판례에 놓은 겁니다. 헌법 29조에 대한 원칙 규정, 구체적인 범위 규정은 아니다. 뭐 이것까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판례만 정확히 있으세요. 구체적인 범위 규정은 아니므로 입법 정치의 문제고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충설이 적적 공무수행도 보장하고 절충설이 타당하다 본다. 자, 책임의 성질하고 대책임하고 논리 필요성은 없습니다. 논리 필요성이 없다는 게 중요하죠. 경과실 때는 부정, 구의중과실 때는 긍정. 자, 뭐 그것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헌법 29조이랑 단서에 관해서 뭐 쓸 수 있으면 쓰는데 너무 자세히 쓰려고 하면 결국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관련 판례만 정확히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쓸 수 있다면 쓰는 게 좋긴 하겠죠. 원칙 규정, 구체적 범위 규정 아니다. 입법 정치 문제, 법 해석의 문제라는 게 중요하죠. 자, 다음. 가해공무원의 대적책임. 갑 이상 없음. 고의에 해당. 대적책임 인정. 갑은 우리 유족으로서 민사상 책임을, 갑은 우리 유족에게 민사 책임을 포함한다. 법례 해석 적용성이 잘 뭐,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올해 시험 문제네요. 본인의
법률에서 그렇죠? 처벌함으로써 손해발생 대상책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는지, 확립됐는데 해석에 어긋난 견해를 고집했다? 과실인정됩니다. 원칙적인 점, 예적 구조. 명백하지 않아요. 선례나 학사 판례도 규율된 법 하나로 모여지지 않았어요. 신중을 다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았다면 결과적으로 부당집행이 됐더라도 과실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해석이 확립됐는지, 설례 학사 판례가 규율됐는지 또는 명백성,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가입금의 대적 책임, 이상 없음 고의, 딱 대적 책임 인정, 가벌로 유족에게 배상 책임, 법령에서 그르쳤을 때 원칙상 인정, 예적 부정, 명백하지 않고, 학사 판례가 규율되어 있지 않고, 신중하게 합리적 근거로 했다면, 결과적으로 법령 부당집행, 즉, 재량 일탈남용이 되더라도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판례는.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죠. 법규명 형식의 행정지 측정 불량 형식. 불행의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면, 처분 당시 불행의 기준에 따랐더라면, 사후적으로 재량 일탈남용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판례하고 유사하니까, 한 번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해석, 적용성의 잘못과 국가배상입니다. 관계명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확립된 해석이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했다면 과실인정되겠죠. 명백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면 과실 없다. 자, 5조입니다. 연금을 설치 관리상 하지 않네요. 성립부분이 중요하죠. 하철 중성공사 수신 기부자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요. 출망 등의 시설도 없습니다. 인명사고 발생했어요. 이때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냐. 도로하천 기타 공무의 연기물이어야 됩니다.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어야죠. 손해발생. 연기물은 강화성 건물이죠. 자연 건물이 포함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뭐 여기는 설명할 게 없네요. 연기물은 강화성 건물이다. 이 정도. 신조 합리, 두 단어가 키워드로 나와주면 좋겠네요. 하천, 중설공사, 표지판, 철망 없어, 수심이 깊어졌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단어로 보면서 연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죠.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다음. 행정주체 자신에게 사용한 공용을 일반 공중도 사용하면 공공용이 되죠. 포함되고 설치가 관리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능성 공무원이니까 포함된다. 설치 관리사가 돼. 이게 제일 중요하죠.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입니다. 객관성, 주관성, 안전관리 의무 위반, 위반 무과실성, 행위 책임으로 보면서도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것이죠. 절충설은 객관적으로도 판단하고, 즉 물적 상태 책임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도 같이 검토한다. 판례가 중요해요. 통상의 안전성으로 봅니다.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성 구비역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안전성 구비역으로 판단에 있어서는 당의 연구물의 용도, 재반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설치관리사 그 연구물의 유형에 비례해서 사회 통용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어 조치를 다행히 지역으로 기준화한다. 키워드. 자, 안전성 구비역은 위험성에 비례 사회 통용사 요구되는 방어 조치. 이 정도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관리인에게가 미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입증된다면 그러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방어 조치 의무 빼면 안 되겠네요. 위험성에 비례한 방어 조치 의무. 통상의 안전성. 자, 이 정도. 나머지는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왜냐면 사인 소유의 건물도 있죠. 사유건물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건 사도로죠, 사도. 일정한 요건하에 자기 토지에 도로를 깔 수 있어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면 도로보호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되는 거죠. 남은 이유는 건물이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어야 돼요. 하천 준설공사로 인명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크다고 써있네요. 위험성에 대한 사회통념 없다. 일반적으로 위험에 방어조치 용을 다하지 않았음도 하자 인정, 설치 관리상 하자. 모두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넘어갑니다. 가면서 이런 건 뭐 산에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산에 쓸 건 아닙니다. 판례가 있으면 판례는 선택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재정상 절대 요건 되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재정상 절대 요건 X 이걸 연상시키는 거죠. 이조 책임. 사실 무과실인 오조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자가 유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6조 1항 비용 부담자의 의미는 뭐냐? 형식적 비용. 형식적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대적 지출자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병합성. 판례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 외에 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도 포함한다. 가인 씨가 얘기했죠. 왜 그렇죠? 왜 그래요?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를 포함시키는 그 취지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 손해 전부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넓게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즉 배상 조차를 넓게 포섭하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조건적인 배상 책임자네요. 손해 배상하는 경우. 자, 배상 책임자 보니까 지금 2조 5조의 상관관리조치뿐만 아니라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 책임도 있죠. 복수 배상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1인이 전에 대적 배상을 했을 때 내부적 구상을 할 수 있느냐, 내부적 구상을 하기 위해서 종국적 책임자가 누군지를 따져야겠죠. 그런 말입니다. 배상하면 손해 원인에 대해서 책임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국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는데 누구냐 보니까요. 합성은 2조 5조 관리주체가 우선한다는 것, 6조 1항 비용 부담자가 우선한다는 것, 각자의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 정도로 따진다는 기여도가 다 손해겠죠. 판례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해결하고 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력이 많이 나오죠. 손해 발생에 기여한 만큼만 책임지는 게 맞겠죠. 기여도설 손해 공평한 분담력이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강의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원래 밑줄 자리만 주기로 했었는데. 이중 배상 위헌 여부. 이거는 오래션 문제네요. 오래션 문제는 이거는 좀 헌법 문제하고의 통합형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사전에 나오기 조금 힘든 문제였는데 위헌 여부 뭐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적용 범위. 자, 오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헌법에서도 다르고 행정법에서도 다르지만 질문 형태로 봤을 때는 약간 헌법 문제에 좀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 쪽 시험 문제로 나왔다면 이중배상 금지원칙의 적용 범위 관련해서 국가배상을 물어보는 쪽으로 엮었어야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간인이 군인 등과 공동불법 행위에 대했을 때 사인이 전부 배상하면 군인 등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게 구성권을 행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병력화되는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민간인은 책임을 져라. 배상을 묻다. 여전히 국가 등에 구성하지 마라. 등은 지자체겠죠. 현재는 민간인이 전 배상을 배상하는 게 국가의 구성을 청구하는 것은 이런 규정에 위반돼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죠. 질적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최근 병력화된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한다는 거. 그렇지만 현재는 평등, 재산권 보장, 23조 1항이죠. 30조 2항, 과잉금지 금지원칙이죠. 위반된다고 본 적이 있다. 지금 현재 대법원의 입장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인이 전부 배상했을 때 국가에 대한 구상권. 구상권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는 거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주배상 정책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보면요, 공무원끼리의 불법 행위를 좀 한정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자, 자백법 나왔네요. 자백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특히나 차량 객관식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어요. 자, 인적 손해는 최우선적으로 자백법, 물적 손해는 국배,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원래는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인적 손해도 원래 자백법은 책임보험 한도의 인적 손해입니다. 그 한도를 넘는 것은 다시 국배나 민법으로 가요. 특히 민법으로 간다면 가해부모의 대적 책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국가배상법 8조를 통해서 뭐가 특별법인지부터 찾아야 됩니다. 특별한 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하는데 이게 자백법이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국가배상법, 민법 이렇게 가는 거죠. 인적손해, 자백법, 성립요건, 자기를 위해서 운행자성이죠. 운행지배, 운행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인적손해 발생, 운행 중 보통 이제 시동이 걸려야죠. 면책사에 없을 것, 사실상 무과실 책임으로 운영을 해서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나오면 그냥 보험금 나오잖아요. 과실 같은 거안 따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운행자성이나 운행지배, 운행이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주에게 귀속한다. 특별한 사정은 뭘까요? 절칙이죠, 절칙. 소유주에게 귀속한다. 자백법 성립 요건도 좀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운행자성, 책임주체로서 운행지배, 운행이익. 보통 소유자니까 관용차면 국가, 자가용이면 공무원이 되겠죠. 자, 국가배상법 8조를 먼저 건들면서 조문 구조를 따져주는 답안지는 좋은 답안지가 되겠네요. 운행자성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소유자가 된다. 이 정도 중앙색 체크 세 단어를 하면 나머지는 형광펜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국가는 국가배상법 2조, 가해공무원은 고위중간신 인정될 때 한해서 민법 750조 이하. 이런 결론까지 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다 적어놓으면 되겠죠. 뭐라고요? 관용차, 국가 등, 뭐 지자체도 될수 있으니까. 자가용이면 공무원. 자, 그 정도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고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